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 119편 말씀 73절부터 80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이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요드로 시작하는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요드로 시작하면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라는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여기서 주의 손, 이게 바로 요드의 의미예요. 요드의 의미를 옛날 상형 문자는 사람의 팔을 그림으로 갖고 있어요. 이것은 팔 또는 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드는 그 알파벳 22자 중에 가장 작은 문자예요. 가장 작은 문자이면서도 요드는 참 중요한 문자예요. 이것은 단어의 앞과 끝에 다 사용되어지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요드는 숫자로는 10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요드 안에 1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0이 되려면 1 더하기 9, 10이고 2 더하기 8도 10이고 3 더하기 7도 10이고 4 더하기 6도 10이고 5 더하기 5도 10이니까 알파벳 1에서부터 10까지의 이 모든 알파벳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 요드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요드의 의미는 신성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전능하신 손. 오늘 본문에 이 시편 기자가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라 그랬잖아요. 알파벳의 시작에도 요드가 쓰고 끝에도 요드가 쓰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요드를 이들은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으로도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무소부지한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이 요드를 사용합니다. 이 요드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잘 아시죠? 이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단 한 분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단 한 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어디든지 편만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성경에서 오른손, 팔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요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일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요드가 시작되면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는 사는 자다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이도 그분이시고 나를 이끄신 이도 그분이시고 나의 모든 삶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이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손 안에서 내가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나를 그분 앞에 순복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만도 요드라고 읽지만 이거를 히브리 단어로 풀어서 할 때 요드, 제일 먼저 요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달렛 이렇게 해가지고 요드 이렇게 읽어지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첫 번째
나오는 이 요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 그 손으로 뭘 하셨어요? 창조를 이루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Vav, 인자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임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말씀하시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 근데 그 말씀은 태초에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곧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음받은 것이 없다.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죠. 바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체로 오셨어요. 말씀이신 창조주가 육신으로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오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달레트. 달렛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는지 기억하세요? 생명의 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 달렛이 이렇게 꺾어졌죠. 바보가 꺾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의 종으로 오셔서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생명의 문이 되어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셨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의는 뭐예요? 선, 악 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 거죠. 선, 악 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그 의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공의가 되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 선과 악을 다 판단하실 수 있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건이 십자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의가 되어지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 여기서 능력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 능력의 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생명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 일으키게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도 살아 일으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하면 순표 같기도 하고 작은 기억 같기도 하다 생각하고 말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셋으로 나뉘어요. 처음에 시작되는 꼬리표 같은 거, 그 다음에 중간에 막대기, 그 다음에 밑으로 꺾어진 거.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을 향해서 계시고 또 땅을 향해서 있는 그 중간에 이게 연결 고리가 되어진다. 그렇게 그걸 보고 있어요. 이러한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잇는 분으로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시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냐. 사도행전 7장 49절을 보겠어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늘이 그의 보좌고 땅이 그의 발등상이에요. 요즈처럼 하늘을 향해 계시면서 또 아래로 내린 것처럼 땅을 향해서도 그 발등상에 계신 분.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고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예수님 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는 그곳. 그곳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셨거든요. 그것은 자기 육체를 표현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어디서 세워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을 어디서 세웠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세우셨는데 보좌에 앉으셔서 머리가 되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셨죠.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셨고 그분은 땅을 밟고 있다라는 의미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셨는데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영적 예루살렘 성이 된 참 교회가 되어지고 참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 안에 들어가야지만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믿고 그 생명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그 능력의 손이 갖고 있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내가 그 생명을 가지셨나 안 가지셨나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뭘 구하셔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기를 구하셔야 돼요.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살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져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은 보좌예요. 누구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분의 무소부재하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다 그의 손안에 있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 안에 내가 있고 교회가 있고. 근데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왜? 온 만물이 다 그의 기업이기 때문인 거예요. 1부터 10까지의 모든 의미가 이 요도 안에 다 담겨 있다고 그들은 보는 겁니다. 또한 이 요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겸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알파벳 중에 가장 작은 글씨예요. 아주 작은 글씨. 그래서 이것을 겸손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고요. 유대인 성경, 히브리 성경 책에만 나타나 있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할 때 거기에 온유함의 단어의 요들을 두 개나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겸손한 자를 의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신명기 7장 7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할 때 여기도 요두가 사용되어져요. 이렇게 작은 것들을 말할 때 이 요두가 사용되어집니다. 신약에서는 겸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겨자씨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31절에 가면 그 겨자씨를 천국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가장 시중에 작은 겨자씨 같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가장 작지만 그러나 모든 씨보다 작다 할지라도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되어져서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고 의미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겸손의 종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한 알의 겨자씨로 이 땅에 비천하게 보잘것없는 자처럼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 주님을 말하기를 그는 열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다고 표현합니다. 정말 곤 모양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는 작은 겨자씨 같은 그런 분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그분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의 오른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을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심을 말하고 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겸손의 종으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늘의 밀알로 죽으셨어요. 겨자씨처럼 땅에 뿌려지셨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이 모든 권세가 다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와 같이 알파벳 하나의 문자 속에 이렇게 너무나 큰 의미로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파벳 알렙부터 요드까지 살펴볼 때 이 전부가 우리 주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요드를 시작하는 이름 야곱도 요드를 시작해요. 이스라엘도 요드를 시작해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 하나님의 이름도 요드를 시작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예수아 할 때 요드로 시작합니다. 이 것들이 요드로 시작한다는 것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드가 10이에요. 그런데 이 10의 의미가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예요. 근데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도 10대예요. 또한 무엇이 10이냐 하면 속죄일도 티실이 10일이에요. 티실이 10일 전에 10일 동안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날로 지키기도 합니다. 또 열 가지 재앙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루어졌고 그들에게 계명을 줄 때도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와 같이 10이 많이 죽어 있는데 그 중에 10의 1, 거기도 10이죠. 레위기 27장 32절을 보면 소나 양의 십일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소나 양 동물도 십일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 번째 것마다 주의 것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목자 아래로 지나갈 때 열 번째 것, 열 번째 것이 주의 것이라는 것.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다는 이 주의 손이 나를 만든 것, 주의 것이 되어졌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만들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요드를 시작하는 야곱의 이름이 나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야곱도 요드로 시작하고 이스라엘도 요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들을 지으신 거예요. 이들을 지으시고 이들을 세우셨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구속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속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손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드 너희는 내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겁니까? 능력의 손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셔서 능력이 되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어디서 건져내셨어요?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그의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것으로 살아야 되고 그분은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머리가 되어지셨고 그래서 그분은 나를 어디로 이끌었어요? 그분 안으로 이끌었어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셨고 그분 품 안으로 우리를 이끄셨어요.
그래서 그분 품 안에 우리가 새겨진 거예요. 에봇에 열두 보석이 박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요드처럼 아주 작은 자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참으로 보잘것없는 자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이 작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건지셔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뭐를 만드셨어요? 생명을 가진 생명의 사람으로 산자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사람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 그것을 주님은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 말씀으로 지은 바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어진 새 사람인 거. 그래서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자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자인 거예요. 말씀으로 지어진 자가 내 속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먹어야 사는 사람인 거예요. 겉사람을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겉사람은 속사람이 입은 옷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이 입은 옷, 그러니까 언젠간 벗어버릴 옷.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그러면 진정한 나는 바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만드시고 지으시고 세우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말씀으로 생성된 사람이에요. 말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내 양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그가 뭐라 그래요? 주의 손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주기를 원해서 그는 74절에 뭐라 해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주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의 말씀을 지키는 거. 왜?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양식이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는 자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인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 이를 보고 이 시편 기자를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같은 형제니까. 같은 한 몸이니까. 같은 한 성전이고 같은 한 교회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여기서 바란다 할 때 바란다 그러면 마치 어떤 소망 같은 느낌을 줘요. 근데 신뢰한다라는 단어예요.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만을 묵상하고 그 말씀만을 따라 살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 말라기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다라고 말해요. 주님 앞에 있는 기념책이 뭐예요? 생명책이죠.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를 흰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이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주를 경외하는 자는 무슨 옷을 입은 거예요? 흰옷을 입은 자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인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주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으니 그 생명은 날마다 날마다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생명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속아서 죄에 거하는 자라면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생명을 가진 자라면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는 거죠. 그런 이긴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거. 그렇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는 자는 바로 그 기념책에 기록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된 거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 속되고 가증하고 이게 뭐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이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다 주님 앞에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된 건 거예요. 짐승 중에 가증한 것은 먹지 말라라고 말하죠. 구약의 율법이 가증하고 속된 것과 그렇지 않하고 정한 것을 구별시켜 놓는 이유가 바로 세상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의 차이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에 속한 것이냐 사망에 속한 것이냐,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무엇을 먹고 사는 자인가.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생명의 사람으로 사는 자람이라면 계속해서 생명을 얻고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인 거예요. 말씀을 먹은 것이 소화가 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기자는 뭐라 그래요?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 판단들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공평하게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다. 주님의 판단, 주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의로 판단하죠. 그 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예요. 그 의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공평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과 생명을 그분은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기자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주의 성실하심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채찍도 드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판단은 의롭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채찍조차도 다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 예수님이 이 심판하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이 땅에 인자로 오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인자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제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해요. 모든 것을 들은 대로 심판하고 그랬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심판을 나를 보내신 이에게 다 맡겼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모든 심판을 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심판을 맡겼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결국은 나를 못 박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악하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내가 악한지 내가 선한지 이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죄가 없는 분이고 거룩한 분인지를 드러낸 사건은 바로 부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이 누구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면서 결국은 그가 죄 없는 분이시라는 걸 드러냈고 그 의가 오직 심판자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나타낸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의 하나님이 세우신 의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심판하고 판단할 때 이 십자가의 공의로 판단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죄 없다 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서도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의로워진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요두의 시작과 끝 달래 사이에 바브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바브 인자로 오심으로 인해서 그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셨고 아멘.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문이 되어지셨습니다. 76절에 주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뭐예요? 구약에 계속해서 약속해 오신 말씀,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오신 말씀, 그 말씀을 이 시편 기자 에스라가 믿고 그 약속이 자기에게 위안이 되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아까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을 봉독하셨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구속자라. 너는 내 것이라. 이것도 약속이에요. 그 약속으로 나를 이제 위로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고도 그들은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는 듣는 정도가 아니라 믿는 자예요.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진리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듣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믿는 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위안 받으셔야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오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문이 되어주시고 나의 의가 되어주시고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제공한 단 한 번 구원의 주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위로받고 계십니까? 위안이 되십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십자가를 볼 때 위안을 받아야 돼요. 죄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듭난 자가 되어지도록 그 피로 날 사셨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진 자. 히브리서 우리 3장을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그의 집이 되었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니 라고 말씀하시거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집이 되어져요? 이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6절에 모세는 그 장래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을 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온 집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에게 충성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충성을 했어요. 그런 반면에 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또한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셨어요. 그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집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셨어요. 모세는 율법을 주느라고 충성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을 그 몸에 지키느라고 충성했어요. 이제 우리는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구속함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가 되어졌으니 이제는 그 의에 속한 자요 의에 충성해야 되죠.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그의 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고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이방인뿐이 아니라 유대인도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도록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집, 그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표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77절에 주의 그 온유한 긍휼하심이 내게 임하게 하시어서 내가 살게 하소서. 주님의 그 긍휼하시고 인자하심
은혜가 십자가에서 내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내게 임하게 하셔서 나로 살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생명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율법은 나의 즐거움이다.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았어요. 이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져야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셨어요. 내가 그분의 것이라면, 그분의 의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의에 순종해야죠. 죄에게 순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의에 순종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의가 되어지고,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의롭다 하시니가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도 하십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돼,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건 바로 능력의 손이신 생명의 능력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 이긴 자, 세마포 옷을 입은 자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일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육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내가 입은 옷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나,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양식을 먹고, 그래서 썩지 않을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을 먹고 그 말씀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가 바로 속사람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이 살아있는 자, 78절 말씀을 보니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까닭 없이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오직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묵상하리다 라는 거예요. 까닭 없이 거짓으로 나를 학대했다, 엎드려뜨렸다 라는 거죠.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이 일을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25절에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이루려 함이라. 율법에 기록되었어요. 이유 없이 미워하고 까닭 없이 그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죽임을 당하게끔 하는 일. 오늘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으므로 너희도 미워한다 그래. 너희를 미워함은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혹 미워함을 받으면 내가 확실하게 속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자인 거예요. 세상에 어디를 가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환영하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세상과 똑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세상이 나를 핍박하면 상이 있습니다. 이가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까닭 없이 미움을 당하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이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나는 주의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길을 가려고 하는 나를 공격하는 저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22절로부터 24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을 당하시되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다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디다 맡겨야 돼요? 그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아무리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육체는 죽으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 불순종하면 영원히 영원히 심판을 받아요. 이 땅에 잠시 잠깐 받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육체에 잠깐 받는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지옥불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선택한 그 선택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든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세상에 내 육체 때문에 어떤 내 육체 잘못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냥 네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상이 되어져요. 79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고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다 이렇게 말했는데 분명히 원어에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주의 증거들을 안 자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다가 아니라 주를 경외하고 주에 대해서 증거한 모든 것들을 아는 자들은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 말이에요. 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 여기서는 에스라에게 돌아오게 하소서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안에 속한 자와 함께 하면서 그 안에서 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 말이죠.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라고 80절에 말했는데 마음이 주의 율례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히 정직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온전한 죄사함을 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내가 온전한 죄사함, 온전한 정직함,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죠. 왜? 말씀이 내 안에서 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는 것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의 그 경외는 그분을 주로 섬기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권자요 그분이 단 하나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진 두려움. 그래서 그분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다는 두려움. 오직 내가 경배하고 찬송해야 할 분은 그 하나님뿐이라는 두려움. 이 경외함을 내 마음 안에 분명하게 갖고 있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겠죠.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래니 기도를 쉬지 않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되어지고 그러니 예수님의 그 생명 싹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되니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수치를 안 당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수치를 안 당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이 천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래요.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왜?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면 세상에서 강해지고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할 것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돌아오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한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하시는 말씀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가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지혜를 자랑할 자도 없고 능력을 자랑할 자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것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말씀을 묵상하고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 될 만큼 중요한지, 왜 십자가에 내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지. 이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고,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이 생명을 어떻게 해야 내가 알아지고, 이 생명이 어떻게 해야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므로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능히 모든 상황에서 건지시도록 나를 내어 놓으셔야 합니다. 능력의 오른손, 그는 겸손하게 오셨어요. 가치 없는 자처럼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나는 가치 없는 자 같이 그렇게 가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은, 생명은 나를 살리십니다. 반드시 살리세요. 그 생명은 사망이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셔야겠어요? 그 보잘 것 없는 것 같은 십자가로 들어가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가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능력, 사망 권세가 나를 결단코 해칠 수 없는 능력, 나를 아무리 비방하고 조롱하고 핍박해도 나는 담대하게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 우리 모두 이 십자가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 생명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오늘도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이것을 붙들고 계시나 반드시 이 모든 만물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 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불살라질 세상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히 거하게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결단코 세상의 것 때문에 밖으로 나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 땅을 밟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그 왕권을 누리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내 안에 생명의 떡으로 먹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지고, 반드시 육에 대해선 죽은 자요 영에 대해서 산 자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서 주님 모시는 그날 우리가 다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에게 또 귀한 은혜가 임하셨을 줄 바랍니다.